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큐브랩 대표 권승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김봉진 대표님이 처음에 굉장히 큰 데서 해서 놀랬다고 하셨는데 저도 정말 놀랬고요. 그리고 정말 잔인하게 김봉진 대표님 뒷순서라서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아, 사실 좀 뒷순서였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이유가 김봉진 대표님 때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아마 들어보셨던 얘기 중에 가장 단위 시간에 쓰레기란 단어를 가장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이랑 좀 떨어져서 네, 말씀드리셨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그 아까 소개해 주실 때 쓰레기에서 건져올린 뭐 그리고 쓰레기로 밥 벌어먹는 저도 그 헤드라인 보고 되게 놀랬었는데 뭐 틀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쓰레기인데요. 혹시 이걸 보고 기분이 막 좋아지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럼 저희 회사로 꼭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쓰레기 벤처라고 보통 쉽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딱 보셨을 때 기분이 일단 안 좋고 냄새가 날 것 같고 그 다음에 깊이 하고 싶은 이게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쓰레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쓰레기를 좋아서 시작한 건 아니고 쓰레기를 오히려 더 싫어해서 시작하게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쓰레기로 어떤 스타트업,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영상인데 이게 볼 수 있을까요? 좀 전에 PPT면 거기에 누르시면 재생이 될 것 같고요. Waste collection today is a complicated and costly process composed of an inefficient web of routes serviced by a fleet of trucks on disconnected and arbitrary schedules. Made even less efficient by varying waste bin fill levels with no way to tell, ranging from overflowing, partially filled, to completely empty. These problems can be solved by CleanCube and CleanCap. Overflow can be solved using our clean cubes by compressing waste up to 8 times the regular capacity, monitoring fill levels, and collecting various sensor data. For low traffic bins, our clean caps, like cubes, collect fill level data so users can know when the bins are full. They can be retrofitted to existing bins of any size, shape, or dimension, as well as bins containing liquid substances. This network of smart bins relay all their data to our platform, Clean City Networks, where you can use data analytic tools, monitor sensors, and optimize routes by skipping empty or low traffic bins. You can even run predictive analysis using our algorithm. By active learning from your data history, Clean City Networks can predict your fill levels in advance. Predictive analysis allows you to know exactly where and when you need to go based on where a collection is actually needed. Your pickup points are minimized and your routes are optimized, allowing you to dispatch fewer vehicles at fewer intervals. These newly optimized routes are updated on the driver's app in real time, and drivers can continue along their route without disruption, following the updated GPS navigation as normal. With Clean City Networks, you need less trucks, less fuel, and less time, reducing your operational costs by up to 80%. 네, 제가 이걸 굳이 넣었던 이유는 그 저희도 배달민족처럼 크고 훌륭한 회사가 돼서 이걸 설명하지 않아도 저희가 어떤 회사인지 다들 알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되게 이해하기가 좀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쓰레기 벤처라고 하면은 쓰레기를 이제 그냥 수거하는 회사인가? 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쓰레기 차가 한 대도 없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회사가 되려고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떻게 이런 쓰레기통, 뭐 쓰레기 수거하는 솔루션 이런 걸 하게 됐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도 굉장히 이런 걸 하려고 꿈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저희의 꿈은 사실은 신촌에서 지금 신촌인데요. 신촌에 이 사람 많은 곳에서 대학생 때 친구들끼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술을 먹다가 시작을 했어요. 이 신촌에 혹시 가보시면 낮 시간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사실 밤 시간에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보시면 뭐 신촌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많은 시간 그리고 뭐 번화한 곳들 이런 곳들은 저녁 시간에 100% 이런 광경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걸 이제 술 먹고 앞에 나와서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쓰레기 밭에서 아이스크림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 이거는 시민의식의 문제다 라고 생각하기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통으로 버리러 왔는데 넘치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편하게 아 이제 주변에 버리시는 거고 일하시는 분들이 잘못한 건가? 라고 생각을 해봐도 그분들은 뭐 새벽 5시 이럴 때 출근하셔서 거의 저녁 6시, 7시까지 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 24시간 붙어서 치워라 이렇게 부탁하기 힘든 그런 상황.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시민의식이 좋아져서 혹은 더 일을 열심히 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술김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친구들끼리 아니 이거 우리가 좀 재밌게 해결해보자 이거 이상하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혹시 집에서 이렇게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집에 이렇게 혹시 손 드시면 안 돼요. 막 드시려는 분이 몇 분 있었는데 왜 이렇게 보기가 힘드냐면 넘치려 그러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손으로 누르려고 하거나 아니 발로 밟거나 그래서 넘쳐서 막 이렇게 되는 거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집에서처럼 이거를 누가 이렇게 눌려주면 되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었고 그거를 우리 모두의 것이지만 누구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계가 누르자 태양 가로변 쓰레기통이니까 태양광 에너지를 모아놨다가 그걸로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냥 막 떠들었어요. 경영학과 친구들끼리. 그래서 아 해보자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순간입니다. 이게 네. 굉장히 가운데가 저고 양옆은 네, 같이 시작했던 스타팅 멤버들인데 다 네, 뭐 고대 경영학과, 연대 경영학과 이런 형들이랑 같이 시작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한 두 달간 포천에 저 공장을 임대해서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물만 마시면서 막 했던 그런 안 좋은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밌었어요. 사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저희끼리 뭔가 20대 초반이었는데 굉장히 뭔가 재밌게 뭔가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좋은 뜻으로 뭔가를 한다는 게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재미가 있었고 아 이게 이제 저희가 첫 이제 프로토타이핑을 했던 건데요. 말이 좋아서 프로토타이핑이지 잘못된 걸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네, 뭔가를 되게 하는 척하지만 굉장히 작동하지 않는 뭔가를 건드리는 건데 사실은 뭔가를 해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걷어내는 작업들을 주로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더 좋은 게 아니라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저 시기에 한번 해보니까 저 때는 돈도 없어서 사실 저희끼리 5만 원씩 모아가지고 아 어떻게 만들지 하다가 옛날 딱 이때 영화가 나왔었는데 총을 만들어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청계천을 가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저 정도는 뭐 총도 만드는데 청계천에서 저 정도는 만들어주겠지 하면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청계천에 갔었거든요. 근데 저희 걸 이렇게 만들어주려고 기다리는 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폐자재, 뭐 폐고철 이런 거 이제 만드시는 분들한테 가서 오, 돈이 5만 원씩밖에 그때 4명이었거든요. 그래서 20만 원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만들어 달라고 막 했던 말도 안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것도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래도 나왔던 게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이라는 저희 첫 번째 제품이 나왔고요. 그래서 태양광으로 충전을 해놨다가 쓰레기가 가득 차면 한 번씩 압축하는 그런 가로변 쓰레기통입니다. 이게 지금 서울에도 곳곳에 있고요. 그 한강공원이나 뭐 보람의 공원, 뚝섬, 뭐 서울숲 이런 데 가면 보실 수가 있고 고양시에는 버스 정류장마다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궁금한 부분이 생겼었는데 마켓 리서치라고 썼지만 이게 대단할 게 없고 이걸 하다 보니까 아 되게 이게 진짜 필요한 건가? 라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필요한지를 확인하려면 사실은 진짜 이거 쓰시는 분들 이 문제를 가장 많이 보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는 게 가장 빠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미화원 분들한테 가서 물어보자 해서 물어보러 갔는데 너무 바쁘세요. 너무 시크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대답을 충분히 듣지 못해서 되게 고민하다가 그 새벽 5시에 저희도 똑같이 출근해서 같이 길을 같이 막 쓸어드렸어요.
그거를 한 2주 정도 같이 하다 보니까 낙엽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던 때라서 유선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하면서 이제 막 친해졌어요. 그러면서 아, 이 저희가 듣고 싶었던 대답은 아, 태양광으로 눌려주는 요거 필요하죠? 하면 뭐 필요한 것 같아. 요 정도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아, 근데 너무 많은 too much information을 주셨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거 이외에도 이 오퍼레이션, 이 쓰레기 수거하고 청소하고 이 산업이라고 표현하면 이 생태계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너무너무 많고 비효율이 너무 많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한창 저 때가 2011년 뭐 이때인데 굉장히 스마트폰이 이제 막 대중화되면서 아 진짜 기술의 발달이 되게 사람의 영향을 많이 끼치는구나 라는 걸 막 느낄 그런 시기였는데 이 쓰레기 이쪽은 아, 되게 기술의 혜택을 기술의 발달이 일어나는 것만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향이구나 비효율이 너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좀 제대로 하자 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그냥 저희끼리 재밌자고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사업화해서 할 거면 제대로 가자 좀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열심히 투자도 받고 뭐 만들기 시작해서 아 진행이 됐고요 그러면서 알게 된 거는 아까 투머치 인포메이션의 그 중에 하나가 아 이게 압축하는 거 좋은데 좀 알려주면 좋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만큼 압축했는지 얼만큼 차이는지 이런 거를 그러면은 능동적으로 뭔가 액션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셔서 그러면은 이제 태양광이 있으니까 전기를 쓸 수 있으니까 알려드리지 뭐 이렇게 통신으로 하다 보니까 되게 데이터가 자꾸 쌓이다 보니까 맨날 넘치는 데가 어디고 뭐 좀 불필요하게 맨날 가시는 곳들이 어디 있고 어떻게 수거를 하면은 수거 동선을 이렇게 짜면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 솔루션, 그러니까 저 화면들이 굉장히 헤비하게 안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헤비해졌는데 그러면서 어쨌든 저희는 압축 쓰레기통 그거를 보는 관제 솔루션 이 가치를 가지고 사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주요 국가들, 주요 고객들은 사실 유럽 국가들 그 다음에 호주, 뭐 북미 이런 데 위주로 사실 수출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또 알게 된 게 이걸로는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이라는 게 막 좀 비싸거든요 상식적으로 태양광 돕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시 전체에 깔면 참 좋겠는데 그러기는 힘들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곳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동선을 최적화한다든지 저 솔루션의 어떤 통계적 의미가 있다든지 이러려면은 정보 전체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아서 너무 답답해서 남의 쓰레기통도 좀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한 거는 남의 쓰레기통, 기존 쓰레기통에 붙일 수 있는 센서 그러니까 압축은 안 하고 센서만 붙여서 양이 얼만큼 있는지 체크하는 센서 IoT 단말을 만들어서 양이 많은 데들은 압축하라고 압축 쓰레기통 놓고 그렇지 않은 데들은 센서만 붙여서 도시 전체를 좀 모니터링하면서 좀 편하게 이제 운행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자 했었고요 실제로 그게 잘 먹혔습니다 그래서 웃기지만 센서만 쓰시는 고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압축 쓰레기통은 잘 모르겠고 센서만 부착을 해가지고 우리가 되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보겠다 이런 것들이 많아서 공항이나 지금 뭐 상해 뭐 저기 싱가포르 저기 더블린 아일랜드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센서만 쓰려는 그런 고객들이 많으면서 저희가 알게 된 건 참 부족하지만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후행적으로 알게 됐어요 근데 울고 계신데 너무 힘드시다는 의견도 사실 많이 받았어요 왜 힘드시냐 보니까 원래 정보에 별로 친화적이진 않은 그런 산업인데 저희가 너무 정보를 많이 드리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한 도시에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울이 좀 작은 편이고요 상해, 저희가 상해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상해가 도시 전체에 쓰레기통이 600만 개 있고 가로변 쓰레기통만 이렇게 그래서 반대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특정 지역에 그냥 쓰레기통에 센서를 깔아서 시범사업 해보자 이러면은 대충 한 몇천 개예요 근데 그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게 막 동시에 몇천 개의 정보가 계속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거를 보고 움직여야 되는 사람은 동시에 수십 명 동시에 수거 차량 수십 대, 수백 대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이게 사람이 너무 데이터 많으니까 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거를 잘 쓰시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다 떠먹여 드리자 해서 시작한 게
이제 차량 솔루션입니다. 이게 예, 이걸 보시고 그 쓰레기 수거를 어떻게 하셔라 이거를 이렇게 막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완전히 다 짜드리는 거예요. 수거 차량이 어떻게 가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 수거 차량에서도 딱 앉으면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바로 볼 수 있는 거를 각각 차마다 다 배정을 해드리는 건데 모든 예를 들면 만 개의 쓰레기통을 치우기 위해서 100대의 쓰레기차가 맨날 움직였으면 사실 지금 만 개 갈 필요 없고 오늘 7천 개만 가면 돼요. 이게 저희가 원래 제공하던 건데 그럼 100대가 다 갈 필요 없고 오늘 80대만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거를 짜드리는 그런 쓰레기 수거 회사들이 쓰는 그런 솔루션 업체가 되자. 이게 저희가 가고 있는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좀 웃기지만 사실 저희가 파일럿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이런 하나하나 이렇게 리니어하게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충분히 저희가 제공할 수 있으면서 그걸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해드리는 그것까지 오니까 약간 스텝형으로 지금 굉장히 프로젝트가 많이 생기면서 여러 미국, 뭐 호주, 유럽 이런 데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도 나중에 알게 됐지만 쓰레기 수거 시장이 연간 한 600조 정도의 사설 시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시장이고 쓰레기를 안 버리는 나라는 없고 안 치우는 나라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싶어 할수록 사실 더 쓰레기는 많이 내놓게 그러니까 깨끗한 데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사실 이게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쓰레기를 더 많이 내놓고 또 그걸 치우는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그게 지금 사회가 발달하면서 한 번도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 슬프지만 절대 줄어들지 않는 앞으로 영원히 더 커질 것 같은 그런 시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좀 더 효율적으로 가치를 이제 운영할 수 있게 가치를 제공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가는 방향성은 웃기지만 제일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거는 쓰레기 SAP가 되자예요. SAP 같은 회사인데 쓰레기 SAP가 되면은 아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추가적으로 막 하는 것들은 저희 걸 쓰면은 막 비용이 줄어들고 이런 거 좋은데 저희 걸 쓰면 막 매출이 늘어나면 더 좋잖아요. 쓰레기 회사 입장에서 웃기지만 매출이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영상이지만 시간이 많이 없어서 사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람들이 매칭을 해주는 그런 솔루션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 건물 치워주는 쓰레기 회사랑 앞 건물 치워주는 쓰레기 회사가 달라요. 쓰레기통에 다 이름이 적혀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를 제때 제일 싸게 버리고 싶은데 누가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 이거를 맨날 원래 금요일 아침에 맨날 오니까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 저희가 센서를 달아서 어느 정도 참여하면 정보를 올려드리면은 그 지역에서 쓰레기 치워주는 업체 뭐 한 다섯 개한테 너 누가 치워줄래? 이렇게 서베이 돌리고 가장 싸게 가장 적절한 시점에 치워줄 수 있는 회사를 매칭해주는 약간 카카오 택시 같은 그런 쓰레기 우버라고 저희끼리 좋아하고 있는데 그런 서비스를 지금 미국에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저희의 고객인 쓰레기 수거 회사들의 추가적인 매출을 물어다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네,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매출이 늘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재활용을 되게 못하는 나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재활용을 내가 잘 해놓으면은 재활용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을 잘 매칭을 해줘서 이게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런 것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매칭 플랫폼도 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이제 수거 솔루션, 이 수거 매칭 솔루션을 확장하려는 그게 궁극적으로 잘 됐을 때 굉장히 재활용률을, 지구상의 재활용률을 5%라도 올리게 되면은 아 정말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좀 좋은 뜻으로 열심히 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쓰레기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하지만 사실 저는 사업하려고 시작한 조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되게 마음에 이게 단단히 각오가 해서 되게 어려운 일이 많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저희도 8년차 스타트업이 됐는데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정신을 차려고 하니까 제가 되게 정신승리 하는 방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힘든 게 당연한 그러니까 저는 공대생인데 이게 절대 실패하지 않는 법으로 저는 일하거든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법은 그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집에 가면은 되게 실패하는 건데 그냥 무조건 될 때까지 계속 트라이얼 에러 루프를 계속 돌리다가 답을 찾게 되는 게 보통 많은 스타트업들의 기본 논리인 것 같아요.
많은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의 기본 논리고,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법은 성공할 때까지 계속 시도해보면 된다 라는 생각인데, 이게 약간 말장난이고 정신승리한 법이지만 지금 이제 스타트업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이미 시작하면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분들한테 저처럼 저같이 약간 마음을 달래는 방법으로 일을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아까 김봉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처음부터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뭔가 그게 더 대단한 스텝으로 앞으로 나갈 기회를 계속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항상 힘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도 진짜 전 세계 모든 쓰레기 회사가, 쓰레기 치우는 지자체들이 저희 시스템을 당연히 쓰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더 뵙겠습니다.